2주 정도 같이 달려갈 거거든. 근데 그런 내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 판교고만의 어떤 유형을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첫 시간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목을 지어봤는데 제목이 베토는 판교고 시험을 찢어. 이거 밈 알아? 주은님 몰라? 알아?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봐보면요. 판교고 1학년에서 작년에 어떤 비율로 시험이 나왔냐 이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출처. 출처 밑에 다섯 가지 써져 있지. 모의고사, 부교재, 외부지문, 교과서, 미배부지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퍼센티지 많은 순으로 아래에 써져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보통 교과서 두과 정도, 그리고 외부지문 두 개에서 여섯 개 정도였었던 거 맞죠? 네.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두 개과 또는 세 개과 정도, 거기에 모의고사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모의고사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몇 개, 몇 개, 몇 개, 몇번 지문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로 되죠. 그리고 부교재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죠. 스톡라이트, 리딩 파워. 리딩 파워. 그글 쓰는 거는 스톡라이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안 정해졌다고 했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리딩 파워. 그 부교재에서도 몇 강, 몇 강, 몇강 해가지고 지문을 정해주지. 그럼 총몇개 지문 정도를 내주냐? 1학년 때는 35개 정도야. 지문에 다 합하면 35개. 중학교 때는 몇 개였다? 4개에서 8개 정도. 그래서 밑에 보면 등호 표시 있고 중학교 시험에 비해 시험 범위가 매우 많다라고 써져 있지.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위에 봐봐. 미배부 질문 해가지고 선생님이 형광펜을 해놨어. 뭐냐면 아예 너네가 시험지를 봤을 때 처음 보는 질문이 있다는 거야. 미리 선생님이 시험 범위로 주지 않았던. 그런 질문까지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호를 보면 배부하지 않은 질문이 나오니까 단어랑 독해랑 어법 실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필요하다는 소리야. 처음 보는 질문도 풀수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변형 한번 봐봐. 중학교 때는 변형이 많지 않았을 걸로 예상해요, 선생님이. 근데 판교고에서는 변형이 굉장히 많아. 내가 배웠던 지문 그대로 내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변형이 몇 퍼센트야? 48%. 반은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외워서는 풀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본 거야. 밑에 있는 법례 먼저 볼까요?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쓱 봐봐. 그래도 좀 익숙하지 않아? 중학교 시험에도 나왔던 유형들. 그리고 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걸 준비를 해봤다면 거기에도 나오는 유형들. 이어서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어때요? 주은이도 많이 봐보는 유형들이야? 주혁이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처음 네 개에 선생님이 형광펜을 쳐놨지. 빈칸, 어법, 어휘, 마지막으로 뭐? 내용일치까지. 이네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네 가지를 합치면 지금 그래프의 반이 넘어. 그렇다는 건 내가 최다 빈출 유형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소리야.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면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35개의 지문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잖아? 그러면 그 지문들을 이네 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빈칸 문제 풀수 있나? 어법 문제 풀수 있나? 어휘 문제는? 내용 일치는? 이거를 파악해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실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네 가지 유형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서 기억해 두세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네 가지 제일 많이 내는구나. 자, 그거 외에도 선생님이 형광펜 친거두개더 있어. 영영풀이랑 속담. 영영풀이 유형이 뭔지 알아? 주영이도 알아? 사실 영영풀이랑 속담은 중학교 때 많이 나와. 중학교 때한 번씩 본적 있어? 속담 문제, 영영풀이 문제?
주영이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거의 선생님 본 적 없거든. 판교고에서는 나옵니다.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그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였어. 그래도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특이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아까 특이하다는 유형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세하게. 첫 번째 샵 1 보면 변형이라고 되어 있지. 올빼미 아래, 부엉이 아래. 변형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변형 몇 퍼센트였는지 기억나? 48%.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샅샅이 봅시다. 첫 번째는 선지 변형이야. 선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우리 객관식 문제 밑에 1, 2, 3, 4, 5번 있잖아. 그 보기. 그걸 선지라고 해요. 선지 부분을 바꿔서 내는 거. 밑에 6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봐. 이거 유형으로 치면은 어휘 문제거든? 낱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니까. 근데 위에 있는 게 원래 나눠준 지문이야. 아래가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 지문이야. 근데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여러분들은 색깔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얘네들이 아래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빨간색, 파란색이 전부 다 선지에 들어가 있지. 근데 단순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dramatically, 극적으로 이걸 아래 sharply, 급격하게 동의어로 바꿔서 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른쪽 네모 칸에 봐봐. 내가 어떤 단어들의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반의어 알고 있어야 돼요 라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어휘 문제에서 선지 변형해서 내니까 뭘 알고 있어야 된다? 동의어하고 반의어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 너네가 어떻게 할 거야? 단어 외워야 돼. 단어 외워야 되지. 근데 단어 책에는 그거 안 써져 있어. 너네 예를 들어서 리딩 파워 공부를 막 한다고 치자. 리딩 파워에도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이 이렇게 아래에 뜻까지 같이 써져 있죠. 근데 거기에 동의어가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죠. 그럼 너네가 어떻게 동의어 반의어를 외우지? 사전에서 찾아서. 그치? 사전에서 찾아본 적 있어? 있어? 와, 왜? 그냥 사전에 찾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치? 근데 사실 학생들 중에 동의어 반의어를 찾아본 학생들도 많지 않을 거야. 주혁이가 약간 신기하게 찾아봤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35개 되는 지문에 단어를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외의 단어들까지 다 막 사전에 검색해서 동의어, 반의어까지 찾아서 외우는 것까지 시간이 어때? 너무 많이 들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어에서도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영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다른 과목들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과목들도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려고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의 동의어, 반의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의어, 반의어들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정리해서 시험 문제로 계속 내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될까? 되겠지. 넘어갑시다. 위에 제목이 똑같아, 그치? 근데 다른 문제니까 선생님이 보여줬겠지? 자, 질문을 한번 봐봐. 어법상 틀린 것만을 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그렇다는 건 이거는 무슨 유형이야? 어법 유형. 어법 유형에 왼쪽에 두 개의 지문이 원래 있는 지문, 오른쪽에 두 개의 지문이 바뀐 지문이야. 그럼 다시 앞에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보이겠네. 자,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밑줄 쳐져 있죠. 이게 바로 오른쪽 실제 문제에서 ABC로 나왔다 이런 소리거든. 그 다음에 여기 막 지워져 있는 줄 쳐져 있는 것들도 있지. 이런 애들은 아예 없애고 이 파란색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야. 실제 문제에 들어가는 그 문장을 바꿨어.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지문을 외워? 어법 문제 풀 수 있었어?
그 중에 내가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됐었지. 근데 이제는 외워서도 못 푼다. 왜? 예를 들면 나는 웨더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왓으로 바뀌어 있어. 니들 턴이 여기 이 턴드로 바뀌어 있어. 근데 이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 말이 되게끔 그 문장을 바꿔놨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밑에 네모칸 봐봐. 외워서 어법 문제를 풀 수 없어. 그 말은 즉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어법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그 지문 안에 있는 어법을 완전 낱낱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변형 문제도 많이 푸는 게 중요하겠지. 그거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지문 변형입니다. 아까까지는 선지를 바꾸는 거였었잖아. 이번에는 그냥 지문 자체를 바꿉니다. 다시 앞에 보면은 첫 번째 위에 있는 지문에서 지워져 있는 문장들 보이지?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 거 보이지? 같은 내용이야 사실은. 근데 지문을 아예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단어 실력, 독해 실력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새로운 지문을 내가 습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이런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지? 요 지문은 뭐였지? 작성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 그러면은 같은 주제 안에서 바뀌어 나와도 이해하기 쉽겠죠. 주제는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문마다 해석하고 영작하고 분석하는 연습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제 연습, 요약문 연습도 할 겁니다. 변형 문제를 실제 만들어 줄 거예요. 넘어갈게. 다음, 빈칸 변형이야. 빈칸 문제야. 그래서 이 빈칸 안에 들어갈 것은? 이라고 질문을 냈어. 나 근데 이 지문 외웠는데? 했는데 보기를 봤는데? 외운 게 안 나와. 원래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빨간색 부분이었는데 빈칸이랑 다르지. 실제 정답이랑.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네모칸 보면은 지문을 외워서는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어떤 문장을 같은 내용인데 다른 단어를 쓴 그런 문장으로 바꿔서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거를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거든요. 같은 뜻의 문장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쓰는 거. 그런 연습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자, 여기는 보기를 한번 봐보면 돼. A, B, C, D, E, F까지 있죠. 밑에 선지 봐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근데 사실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판교고의 특이한 유형이에요. 이거 보통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학, 사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과학 시험도 볼 거고 사회 시험도 보겠죠?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다 골라야 되는 거. 실제 수능형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수능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고. 근데 특이하게 판교고에서는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어봐서 알 거야. 내가 한 보기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알아. 하나가 약간 좀 헷갈려. 그럼 이거 정답 맞출 수 있나? 못 맞춰. 그래도 내가 5개는 아니까 보기에 선지에서 내가 고를 수 있겠지 하고 선지 봤잖아? 기가 막히게 내가 헷갈리고 있는 게 선지에 들어가 있는 선지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선지도 되잖아. 선생님이 너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지. 그래서 네모칸 봐봐.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 보기로 주어진 이 문장들 있지. 이 문장들을 정확하게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게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문제 먼저 봐봐. 주어진 지문이 짧아 길어? 좀 길지 않아? 앞에 것들보다는? 지문 두 개를 합쳤어. 그리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 있잖아. 그 문제에 쭉 가다 보면 괄호 나오거든? 올림포스 기출 13-6 20년 6월 고1 샵 31 이 두 가지 지문을 A, B로 나눠서 넣어놓은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야. 어떤 의미냐면 내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근데 난 A 지문은 알아? B 지문을 몰라? 이거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지. 그림 보이죠? 진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그림 있잖아. 이게 실제 지문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그림이야. 근데 그림을 활용해서 그 옆에 보기 1이라고 되어 있고 점 3개 있죠. 그 점 3개에 뭐 C, A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넘어가서 보기 2 봐봐. In A, B, C, C, C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있고 그림을 봤을 때 거기에 적용도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다 라는 문제야. 근데 우리는 배토에서는 이걸 전부 다 주제랑 요약문 찾는 연습도 해본다고 했었잖아. 해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 작년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 판교고 1학년 학생이, 그 당시 1학년이었겠죠? 그 학생이 이 지문을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라고 하고서 그림을 그렸어. 그게 정확하게 이거랑 똑같아.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도 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수준이잖아. 그럼 이 문제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연습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 그 학생들한테는 꽤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림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떤 지문의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도표로도 정리를 해봐야지 도움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판교고의 하이라이트. 제목이 뭐야? 논술형 문제. 논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서술형을 많이 들어봤죠? 주관식도 들어봤죠? 사실 주관식은 그냥 주어진 답을 내가 객관식으로 찍는 게 아니라 글로 쓴다 라는 의미거든. 근데 논술형은 뭐냐 하면 2번으로 넘어가봐. 괄호 2번에서 위표의 AB thinking 이 부분 찾았지. thinking 중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 고르고 그 이유를 쓰시오. 내 의견을 적는 거야. 실제 논술이죠. 그냥 정해진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고등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이 서술형이에요. 이런 논술형 말고 그냥 기본 서술형 있지. 어려워해. 왜 그러냐면 영어로 내가 직접 문장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도전적인 문제야.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의견을 아예 생판 영어로 써라 하면은 더 부담 있게 다가오겠죠. 근데 이거 4점짜리. 이거 못 쓰면 4점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네모칸 한번 보면요. 정해진 정답이 없이 의견을 묻는 논술형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평소에 어떤 한국어를 가지고 내가 영어로 바꾸는 영작 연습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내 의견도 한번 서술해보는 논술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풀 건데요. 거기에 이런 논술형 문제들도 넣어가면서 연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판교고 1학년에서 자주 나오는데 특이한 유형들이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넘겨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볼래?
질문 좀 해볼게요. 주은아, 판교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쭉 봤잖아. 시험이 어떨 것 같아?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 중학교에 비해서 막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지문 자체가 바뀌지. 맞아 맞아, 중학교 때 봤던 지문이랑 좀 되게 많이 다르지. 그리고 문제도 많이 다르고. 맞아 맞아. 그럼 주혁아, 앞으로 우리 내신 공부를 할 거잖아.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게 좀 감이 잡혔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다 알고 그냥 영어의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커버가 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사실 실제 자기 기본 실력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시험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유형 분석도 했고, 이렇게 학교의 유형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앞에 있고, 이 선생님이 직접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줄 거잖아. 그래서 그 자료들을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만드는 자료라서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줄 거냐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할 거냐면, 일단은 오늘 이 기출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해설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채점까지 다 해와야 돼요. 그리고 근거도 달아야 돼요. 틀린 거, 이게 왜 정답인지. 그런 다음에 그러고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하면은 별표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가지고 해설을 해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 한과에 대한 자료를 나눠줄 거야. 거기에는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는 그런 종이가 나갈 거고, 그거 말고도 객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도 나갈 거야. 그리고 영상이 있어요. 교과서 설명해주는 원장님의 영상, 그거 보고 공부하고 자료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면서 모르는 거 해설해 줄 거예요. 교과서 두 과가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슬슬 부교재가 몇 강 정도 나갈지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오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루에 6개 지문 정도를 또 똑같은 자료를 나눠줄 겁니다. 분석하고요, 해석하고, 영작하는 자료. 그런 다음에 8단계로 연습해보는 워크북도 나갈 거야. 거기에서 어법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보고, 어휘 문제도 풀어보고, 빙판에도 넣어보고, 이런 8단계 워크북.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얼리버드라는 문제를 줄 건데요. 얼리버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찍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인 거야.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떨지를 여러분들이 더 일찍 알 수 있다 하는 게 얼리버드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틀기 유형들 분석해줬잖아. 판교고만 나오는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전에 1회독 첫 번째 공부를 했을 때는 이미 그 문제들을 풀면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문제들을 풀면서, 아, 그냥 다른 학교들도 다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파악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판교고만 나오는 특이한 유형들을 선생님이 실제 지문마다 다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문제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해설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내가 아, 시험이 어렵구나 또 느껴봤고, 시험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느껴봤잖아. 각자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자. 원래 첫날이 각오가 제일 센 편이거든. 주은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올라왔어? 9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각오 한마디. 그러지마 그러지마. 잠을 낼 시간만 자지마. 사실 여러분들 지금 7주 남았거든요, 시험이. 여유롭습니다. 잠 4시간 자지 말고요. 그냥 매일 꾸준히 하고 밤에 잠 많이 자세요. 4시간씩 자잖아? 7주 못 버텨. 평소에 몇 시간 자는데, 주은아?
왜? 원래 패턴이 그런 거야? 줄였어? 6시간 잠이 안 피곤해? 피곤해요. 지금 약간 다크서클 생긴 것 같은데, 지윤아? 저 원래 진해요. 원래 진해. 선생님 평소에 한 9시간은 자거든요? 그래서 4시간 자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버텨, 4시간 자면서.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 꾸준하게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가는 걸로 하고, 네, 잠은 줄이지 맙시다. 주혁이는 가고. 저요. 숙제 안 밀리면 열심히 할게요. 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내주는 거 다 받아가세요. 지금 몇 퍼센트? 95.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한 분석은 끝났고 다시 저 자리로 돌아가서 시간 재보면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반 옮깁시다.